30년 가까이 인형과 함께 사는 목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인형과도 왠지 쏙 빼닮은 지순철 목사. 나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인형은 짱구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짱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짱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했는데 인형이 끝나고 나서 짱구 어디 갔어요? 애들이 짱구를 찾는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짱구예요. 뭐? 짜장면? 짜장면 안 시켰어? 아니요, 짜장면이 아니고요. 전 짱구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저씨 꼭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들을 위한 사역으로 한 길만 걸어온 지순철 목사.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금방 끝나겠어요. 항상 품어주는 지순철 목사 덕분에 아이들은 늘 든든합니다. 저희 거의 두 번째 아빠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 아빠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스럽던 건가? 목사님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학원이랑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주시고 그랬던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감사드리죠. 힘들고 열악한 교회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행하기 위해 오늘도 인형처럼 환하게 웃는 지순철 목사의 특별한 삶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부터 큰 가방을 챙기는 지순철 목사. 가방에서 나온 건 인형들입니다. 천국가족이라는 인형극이고요. 이것을 거의 한 30년 동안 했고 이제 이 천국가족 인형극을 이제 보시고 나서 좋아서 다시 또 제 공연을 하시면은 이제 돌아온 바오 인형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를 이제 각색해서 하는 인형이 바로 이 인형입니다. 이 인형도 돌아온 탕자를 각색해서 이제 돌아온 바오라고 했는데 이건 돌아온 바오에 대한 그런 인형이죠. 그래서 이 인형도 한 30년 정도 됐고요. 이 인형은 한 4, 5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그런 인형들입니다. 나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지옥의 주인날 임마기 대왕. 나의 가까운 친구였던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저 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라. 인형극 하기 전에는 요술마술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집중하게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의미하는 검은색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인형극 공연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세대들은 아날로그지만 이 인형극 자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 좋아하고 교회 인형극을 다시금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너무나 좋거든요.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형극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인형극을 많이 못 나가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더 인형극 많이 찾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한동안 무대에 서지 못한 인형들이 오랜만에 빛을 보는 시간. 함께한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여기저기 낡고 고장난 인형들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좀 보수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붙여놔도 이렇게 다시 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테이프 뜯고 다시 이제 본드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낡고 그저 인형일지 몰라도 지순철 목사에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인형과의 인연은 무려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 목사는 지난 1990년 작은 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전국 농어촌과 도시 개척교회,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돌며 약 700회에 걸쳐 인형극 공연을 해왔었는데요. 신학대 시절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이면 인형극을 하러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녔고 방학 때면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에서 인형극을 해왔었습니다. 인형극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방이라고 했는데 방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광양제철 전기 근로자 일을 했을 때에 혼자서 이렇게 목소리 다 바꿔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대묘사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시골교회 성경학교로 많이 다녔는데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다 복음 전하는데 또 인형극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웬만한 무대 배경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듭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미술부 활동을 해서 지금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전에 있던 인형극 배경들도 다 예, 제가 직접 그렸어요. 세상에 살면서 먹고 자고 사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형극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해서 제가 인형극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가장 좋은 메시지다. 그러나 인형극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였지만 매번 웃음만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번씩 해서 인형극 공연했는데 IMF 이후에 교회가 이제 빔 프로젝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인형극을 찾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초청을 못 해주니까 그게 많이 힘들고 좀 어렵더라고요. 현재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좋은 복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을 인형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은데 현재 이렇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아픔이고 고통이죠. 오후가 되자 잠잠해진 교회. 아니 나는 여기 쪽이 없는 줄 알고 안 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켰죠. 근데 안 캔 데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교회 앞 밭일에 한창입니다. 목사님. 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예 돼지감자 캐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돼지감자를 캐서 건강원에서 즙을 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입이 좀 많이 이거 조금 이것으로 좀 채울 수 있죠. 이제 돼지감자가 번식률이 좋아가지고요 수확이 이제 많아요. 보통 다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것은
봄에 이렇게 추수 그 해가지고 판매해요. 비닐하우스촌 한편에 자리 잡은 교회. 얼마 전 화목 난방에서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면서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 목사 내외는 단 한 번도 불평불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이 농사는 내가 뭘 해서 누구 갖다 준다는 거는 참 벅찬 일인데 주로 이제 후원한 분들은 멀리서 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거기 가는 길에 조금씩 이제 갖다 줄 수는 있는데 그 자기네는 후원 정말 우리한테는 참 큰 물질인데 조금 갖다 줘서 엄청 좋아하시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셨구나 받기만 하면은 참 마음에 좀 걸리고 그러는데 아 줄 수 있구나 나도 그들이 열 개를 주면 난 한 개를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농사 짓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물질적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마 비동산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큰 갑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좀 젊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물질적이면 어렵더라도 아유 뭐 어렵다고 내가 죽을 일은 아니고 하나님 채워줄 거 믿습니다 하고 버텨나가. 오늘은 반가운 손님까지 왔습니다. 오, 야, 어서 와. 이야, 너무 반갑다, 야. 이거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이거 있는데 이거 혹시 이거 캐가지고 우리 숙자 선물해. 할머니 장로니까 선물할래? 아, 저희야 좋죠. 그럼 나 가르쳐줄게. 지 목사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귀한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그 아버님 모시기 위해서 이거 왔는데 동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의 동생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저희가 그 너무나 게임을 많이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게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친하게 지냈던 우리 친구들이에요.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알게 됐죠. 지금은 대학교. 귀한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은 지 목사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있어 다? 야, 나는 도시랑 그렇군. 당연히 제일 좋은 곳이지. 목사님은. 자, 여기 봐봐, 여기 이게 이르기의 돼지 감자 이제 한번 해봐.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거. 해봐. 아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왔어요. 친구 전도해가지고 저희 거의 두 번째 아빠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 아빠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스러운 건가? 그리고 교회 수련회 가면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부모님이 공부하라 해가지고 거기 계속 있지 못하는데 목사님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학원이랑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주시고 그랬던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감사드리죠. 아이들 덕분에 오늘 점심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어때? 맛있어. 너무 많이 굽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라고. 많이 사다 많이 먹어. 자식처럼 살들이 챙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는데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키가 엄청 컸고 그래 참 재밌었는데. 맞습니다. 좋았었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축구하고 짜장면 먹고 그때가 좀 그립죠. 그때 애들 한 20명 됐었는데 내가 좋았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지순철 목사 내외.
목사님 고철과 박스들이 좀 많네요. 예, 저희가 청소년 사역하다 보니까 박스나 고철이나 팔아가지고 학생들 간식이라도 해주려고 좀 정리하고 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아, 힘들진 않죠. 왜냐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적은 돈이지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지순철 목사입니다. 이 고물들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후원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그때 여기만 바늘도 있었어요? 저 자로 바늘라고? 아, 지금 필리핀에 그 해상 마을이 있고 또 필리핀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데 그런 거죠. 괜찮네. 담아드릴까요? 여기 좀 꼴로 봐. 마닐라에서 12인승 타고 10시간 동안 가는 그 이사벨라 지역에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에 우리 한국 후배 선교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저녁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모아놓고 교사 교육하고 그럼 교사 교육했던 그 청년들이 다음 날 오전에 우리가 탐방할 때 그 아이들 모아놓고 애들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고리 선교회라 가지고 한복류 목사님께서 국내외 후원하는 아이들이 한 150명 가량 되고요. 가서 그분이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외출에 나서는 목사님, 또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요? 목사님, 네, 예. 지금 고물 팔러 가는 길인가요? 예, 고물 팔러 가는 길인데 그 난농장에 알바하는 데서 파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치러서 함께 가서 팔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난농장에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청소년 사역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틈날 때마다 소일거리를 찾아 재정을 채우는 지 목사. 지금 이 소개가 통풍이 잘 되더라고 이렇게 볼러지아 이것들이 그 통풍 바람을 잘 받고 해서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검은스름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죽어가는 거죠. 이런 걸 털어줘야지 잘 이게 살 수 있어요. 미세먼지도 많이 빨아들이고 사실 지순철 목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웃집을 방문한 지 목사. 아, 저희 교회 학생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1학년 때 교회에 잘 나왔다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베트남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 학생이 베트남에 가서 한글을 다 잊어버려서 한글 좀 가르쳐 주러 왔어요. 승엽아, 문 좀 열어줘. 그래, 어떻게 잘 지냈어? 일단 이거 받아봐. 그 눈에 택배 왔더라. 어떻게 잘 지내니? 한글 공부 많이 했어? 네, 많이 했어요. 다문화는 어디 갔다 왔어? 어디가 있어? 다문화. 엄마가 아침에 그러는데 다문화에 뭐 책 가지러 간다고 그러던데. 책 가지고 왔어?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해가지고 저 편하게 앉아 아빠 다리하고 편하게 이렇게 우선 옳지
그래서 이 시간에 한글 좀 배우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할 테니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연필 했으니까 여에다가 니은 이게 연이야.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한 아이를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지목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국 땅에서 잘 적응하고 한글도 열심히 배워서 수업 시간에 알아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승엽이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순철 목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오늘도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 계속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현재 지금 산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땅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산주인은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집주인은 자기도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측량도 했는데 측량하는 것도 좀 더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산주인 땅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이제 집주인도 있고 그래서 현재 특히 산주인과 집주인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제 개척해서 13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그렇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직장생활을 주일날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많이 잘 못 나오고 있는데 단 우리 온전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출석했던 저들의 영혼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꼭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또한 부족한 우리 온전한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셨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그들이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지 않도록 늘 선도하고 보살피는 지순철 목사. 그의 인형극이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